하이 키! 안녕하세요. 키! 키입니다. 네,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죠? 이렇게 팍 찾아왔습니다. 왜냐면 제가 3시에 스케줄이 수업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려고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니도 카메라 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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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3시까지 약간 앞으로 이제 방송을 더 자주 하고 싶은데 또 팬분들께서 보고 싶은 모습 아니면 재밌었던 모습 아니면 미션 더 보이즈 이제 첫 시즌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하고 싶은 곳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좋겠습니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네. 저희 이제 미션 더 보이즈 1이 끝났어요. 이제 2 시작합니다. 어디만 가면 어딜 가면 좋은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네.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록 클라이밍 그 벽타기. 뭔지 알아요. 이렇게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운동이 맞아. 많이 된대요.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처럼 온 몸에 근육을 써가지고. 네. 저 캐나다 몇 번 해봤죠. 엄청 재밌어. 저는 어린 친구들 용 있잖아요. 그거 잠깐 해본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아요. 청주. 청주. 우리 집 와. 인천. 스키 타러 가자고. 스키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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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이 형이 스키장을 그렇게 좋아해요. 아, 맞아. 지난번 이겨가지고 그거지. 다음번에 뽑기 하기로 했는데 스키장 한 5장 맞다고 들었는데. 스키장을 엄청 많이 넣었어. 광주. 광주. 전라도. 부산. 여수 엄청 많아요. 제주도. 아, 제주도 가고 싶다. 제주. 제가 제주도를 한 3번 가본 거 같아요. 근데 진짜 좋았어요. 제주. 경주. 저 경주도 가보고 싶어요. 경주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보고 안 가봤는데 뭔가 지금 가보고 싶어요. 지금 이 어른이죠. 어른이죠.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 뭔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린 시절에 가본 느낌하고 지금 가본 느낌하고 어떨까 궁금해서 경주도 가보고 싶어요. 경주는 뭐가 맛있어? 전 고등학교 그걸로 갔었어. 수학여행. 경주를? 응. 고등학교 부산이랑. 아 부산 또 근데 경주랜드가 진짜 재밌어. 진짜. 놀이공원? 사실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. 어떤 경주. 놀이공원 중에 진짜 그래? 경주랜드에 있는 놀이기가 제일 재밌어. 캘리포니아. 왜 일본도 네 맞아요. 가고 싶어. 일본 좋죠. 봄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치킨 먹기. 그거 저희 꼭 하면 안 돼요? 진짜 안 되면? 날씨 따뜻해지면 배도 타고 싶은데 오리배 카야? 아 오리배 오리배가 근데 그렇게 어렵대요. 아 진짜? 야 이거 그 뭐지? 네. 자전거처럼 이게 진짜 안 움직이네. 오리배가 러닝맨에서 보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리배를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안 했던 다리 작아서. 네. 용인. 아 동물원. 그럼 저는 막 기린하고 사진 찍고 막 아니면 뭐지? 토끼? 토끼? 코알라? 코알라 괜찮다.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동물원 가서 미션. 각자 멤버 닮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 오기. 뉴는 뭐 닮았지? 유니콘. 야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뉴가 뭐 닮았죠? 유니콘. 부엉이. 용 이런 거 있잖아. 맞아요. 아니면 후다닥. 후다닥 동물 이름이야. 후다닥은 없거든요. 네. 다람쥐도 있어요. 다람쥐.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. 맞아요. 네, 뭔가 펭귄, 도마뱀, 사슴. 아 맞아.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개인 방송 하려고 하는데 각자 뭔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추천해주세요. 추천해주세요 여러분. 저희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맞아. 시카고. 예. 오.
찬이 먹방. 아, 네, 뉴 먹방 막. 어 방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그거 뭐 그림 그리기. 아 막 그런 것도 있고. 네, 저는 그 뭐지 피카부 그 시상식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캘리그라피 그냥 카메라 틀고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냥 노래 틀고 그 노래 가사를 이제 써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. 네. 재밌을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캐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키는 막 라디오 하재요 공카로 사연 받고. 오 이거 좋다. 공카로 사연 받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 근데 진짜? 제가 라디오 하고 싶었거든요. 노래 틀고 음악 라디오.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. 그림 색칠하는 거. 그런 거 해보죠. 아 그 물감 요즘 알죠? 그 붓 손잡이에 물 달려 있는. 아 진짜? 아 그런 것도 있어. 그럼 그 물감 색깔이 나와?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. 어. 아 근데 물감은 따로 하는 건데 거기 물을 이제 안 찍고 이렇게 쭉 짜면은 물이 살짝씩. 요즘 엄청 좋아졌네요. 근데 색칠하는 게 원래 엄청난 아, 컬러링북 컬러링북. 아 맞아 맞아. 아, 창민이 컬러링북 칠하기. 오. 킬러링. 여기 무서운데? 킬러링북. 킬러링북. 케빈은 뭐 한다 그랬지? 케빈과 함께하는 그 캘리콤. 캘리그라피? 응. 맞지. 케빈이 캘리그라피. 뉴랑 활이랑 패션 방송 해야 된다. 오. 막 요리도 있어요. 찬이의 패션쇼. 다람쥐 키우기. 그럼 우리 찬민이한테 도토리 주면 되나요? 해보고 싶어요 저. 어떤 거? 다람쥐 키우기. 다람쥐는 근데, 네. 자유롭게 있어야 하잖아요. 네. 아 그런 것도 재밌겠다. 약간 그 뭐지 그 애견 카페. 아 강아지 막 이런 거. 어.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 3시입니다. 2분. 네. 가야 돼요. 우리 슬라임 만들기도 하자. 좀 더 가까이. 뭐야? 네, 그러면 네 이제 또 저녁 시간에 다시 방송 할 테니까요. 네, 그때까지. 꼭 이렇게 휴대폰을 꼭 쥐고 어 테이프로 붙여. 네. 이렇게 언제 저희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꼭 이렇게 저녁 시간에 멤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백도 좀 이따 꼭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